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주시되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다 나눠주셨나이다. 야곱을 해할 자는 없고 야곱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걸머지셨고 야곱의 가는 길이 성경이니 마지막 수르바벨 역사는 야곱의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12 지파에 14만 4천을 뽑아서 철장건설을 맡겨서 용을 잡고 짐승을 잡고 마귀를 잡고 이 땅에 마귀 없는 새 시대를 이루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세대에 부름받고 맞싸우니 억만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나이다. 모압의 세력들이 모세 총회를 거스리고 대적했으나 발람 선지가 미혹을 받고 따라갔으나 모세 총회를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말았나이다. 이 구약의 출애굽 역사가 우리 거울이니 거울을 잘 보고 우리는 모압의 사상을 배척하고 모세의 시온 사상을 가지고 약속 땅 가나안에 가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강자 쓸어버리고 모세도 죽어서 하늘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시고 나중에 무궁세가 다 만날 것이니 이 사탄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큰 전쟁을 당했지만은 주님이 건세 주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용심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죄만 범하고 하나님을 걱정시켰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큰 선지 이사야에게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은 심판이 있는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종가을에 교회가 두 개로 세워집니다. 은혜시대 교회, 한란시대 첫대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원이 문제인데 자 1절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아모스는 아모스의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두 사람인데 성경에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는 소선지인데 여기 본문의 아모스는 그 사람 아니고 대선지 아버지 이사야는 대선지입니다. 큰 선지가 네 사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 다음 열두 선지는 소선지입니다. 말씀을 적게 받았다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내용이 뭐냐? 말이래 했어요. 말이래. 자, 하나님은 시종일관 동일한 하나님인데 인간 편에서 볼 때 세상 끝나는 날에 그 말입니다. 이 말자가 끝말자인데요. 끝이 난다. 자, 세상은 실하게 끝이 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간이 주님 재림 때 끝이 난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제 이게 학계서의 구의사 재단이고 이사 19장의 중앙 재단이고 계시록 7장의 동방에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온 재단인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에요. 자, 산이 두 개입니다. 마리레 쓰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첫대 교회고 변화체가 모이는 교회고 여기 작은 산은 영혼구원 유월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은 성경 이루러 오셨는데 출생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1500년 동안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진노고 심판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7대법을 세웠고, 여기 자근사는 사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은 한 죄를 하나만 지었습니다. 선악과 원죄인데요. 그 다음 가인과 아벨 셋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아버지가 지은 죄가 커요.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었고, 그 다음 그 자손들이 여기까지 짓는 것은 자기가 짓는 죄를 스스로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죄가 두 가지인데, 원죄 자범죄를 누가 없애주느냐 하면요, 죄를 맡은 신이 있어요. 죄짐을 맡은 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맡으러 왔어요. 마태 9장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중풍병자를 보내면서 고쳐서 보냈어요. 그럼 민수기 21장,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모압의 왕 발락이가 용입니다. 용의 계통이 육잡이 오늘로 말하면 러시아인데, 발락이가 그리스 선지 발람을 초청해서 많은 돈을 주고 미혹을 시켜 갔습니다. 근데 발람이가 가면서 당당한테 혼장을 났습니다. 자식아, 너 지금 누구냐?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응? 너 돈이 좋으냐? 죽음이 좋으냐?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돌이켜 갈라 하니, 아니야, 이까지 왔으니 가고, 앞으로 너 동생들도 많이 나와. 너 동생들도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서 모세 총회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 모세 칼이 너를 죽여. 그 발람은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끌려와서 모세 칼로 쳤어요.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예?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예? 다윗도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을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 우리도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그리스 이제 죽이러 옵니다. 계속 14장에서 19장까지. 그러면은 발람이가 미혹받아 갔는데, 물질 따라서 돈 따라갔다, 돈 그 세상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일곱 번을 산 꼭대기 가서 모세를 저주하려고 하니 저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복준 모세 총회를 저주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그러니까 발락이가 옆에서 보니 안 되겠네. 그 모세 총회는 저주 안 받았네. 저주는 내가 받았네. 그러고 모세가 입을 연 것이, 발락아 들어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 못하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보시패 속에서, 야곱은 죄가 없어. 아니, 저렇게 죄를 지는 데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모르면요, 예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한 번 알았어요. 무슨 짐 맡으러? 그래서 찬송가 487장에,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발람이는 모세 친구가 되지 못하고 발락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오늘 수르바벨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발락은 마귀 편이에요. 그 발람이가 글로 붙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야곱의 폐역은 없다. 아니, 죄만 짓는데요. 그래도 없다면 없는 줄 알아. 왜 없어졌어요? 너는 몰라도 괜찮아. 내가 그 폐역을 걸머쳤어. 그만하여. 자, 예수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야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 말아요. 이게 십자가 의인데, 성경 전체에 작은 교회가 나오는 의입니다. 작은 교회. 이제 우리 수르바벨은 큰 높은 산에서 동방에서 세일을 가지고 심판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응?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가 죄만 지고 죽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응? 하나의 영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권은 이 동서남북을 차지한 축복권은 하나님이 찾아주는 것인데 땅을.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마귀를 못 이기고 마귀한테 쓰러지면요 그 해결책이 십자가 도어라 말이요. 이게 작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모든 죄는 하나님 보지 않는다.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민수기 23장. 이게 오늘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역사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율법을 잘 보라겠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율법 보라겠지요. 그 민수기 그 뭐요? 율법이요. 자,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믿습니까? 믿어요? 그 야곱의 허물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많지요. 머리털같이. 근데 하나님은 제쳤어. 뭘로 발랐어? 도배해서 도배. 유월절로 피로 발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죄 짓고도 구원 받는 거요. 그게 막혀가요. 악질적으로. 하나님 자 죄 짓는데요. 네가 간섭할 게 아니야. 내 아들은 내가 지키지.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그 사람 사명에 따라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야곱은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의 왕이 예수님이죠. 그다음 예수님이 옷을 줘 성신 보냈죠. 지금 철장과 철조력하니 마귀가 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일찍이 이 1500년 전에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입을 열어서 민수기를 쓰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그럼 하나님 공인데 야곱이 죄를 짓으면 허물이 있으면 대가를 내놔야 대가를. 아, 죄를 짓으면 죄값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당신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맞습니까? 출애굽.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렇게 모세 총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뭐 이방인들 가난 일곱 족속들 다 덤벼들어도 십계명 앞에 다 쓰러졌어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마귀는 사술이요. 막 거짓말하고 뻥튀기하고 누명 씌우고 남의 허물 말이야 마귀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요.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 우상 세상이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선악가가 우상이고 우리가 우상 세상에 사는데 자신을 지킬 말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요. 너 누구냐 지금쯤. 그게 야곱이가 마귀를 싸우다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술이 없어요. 야곱을 죽일 힘이 없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에세의 세력이 이방 세력이 발라게가 덤벼들어도 모세 총회를 못 이겨요. 자,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을 해칠 술법이 없다 이 말이 복술법이.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무당 부득갈 해도 야곱을 못 이긴다 그 말아요. 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논하는 거 얘기한다면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아, 하나님의 속죄가 크다.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어디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야곱은 허물 죄가 가득 찼는데 안 죽고 데려가고 에서는 묻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선택이에요. 자, 야곱이가 70살에 지금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야곱이 돌아요. 잘못했지요?
형님 장자복을 거짓말에 받아가지고 도망치는데, 그때 이삭이가 아버지가 에서야 나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힘없어서 그렇게 사랑해서 고기 먹고 복 줄게 그 말을 부엌에 리브가가 들었지요. 그래서 새치겠죠. 새치게 야비하게. 그럼 태어날 때도 야곱이가 누구 발을 잡았죠? 누구 발 잡았어? 발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에서 형님 발을 왜 잡았어요? 먼저 나가려고 욕심쟁이야. 그런데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릴 사료 갑니다. 그 장가를 네 번 갔잖아요. 아들 열둘 낳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사촌들이 안색이 변했어. 아니 외갓집의 살림살이가 전부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요. 야곱이가 월급 안 받고 일했다고요. 무슨 살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야, 너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야 금년부터 양새끼 놓는 거 얼룩무늬 양은 야곱의 것이고 순수한 양은 외삼촌 거라 하니까 외삼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사위가 이 바보스 내 딸 굶어 죽이겠네. 양을 지가 20년 길러봤으면은 알 텐데 양의 새끼가 얼룩소도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노래도 있는데 양이 까매면 새끼 까매. 근데 까만 양이 얼룩무늬 양을 놓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강가에 가서 성부 성자 성신의 상징적인 나무를 껍데기 벗겨서 물에 꼽아놓으니까 해가 뜨니까 그 물에 그늘이 생겨 얼룩얼룩.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무슨 나무요? 버드나무는 하나님이고 신풍나무는 성신님이고 살구나무는 예수고 알아요? 이 삼위일체가 야곱의 집에 축복이 왔어요. 그 야곱이 또 머리가 좋아. 약한 양이 새끼 놓으면 새끼 약하잖아. 그 약한 양은 지혜놓고 튼튼한 양만 물 먹을 때 나무를 꽂아놓는 거야. 그 12시 되면 12시 넘으면 오전 오후에 그늘이 생겨. 그늘이. 예? 정원은 그늘이 직각이 안 되고 경사가 져야. 그래서 그 얼룩무늬 물을 먹고 낳는 양은 전부 얼룩무늬야. 그렇게 외사촌들이 전부 자식 우리 집 와서 재산 다 뺏어가네. 그렇게 이제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외삼촌 출타했을 때 야 보따로 싸라 가자. 그래서 마누라 네 사람하고 아들 열 하나 딸 하나하고 저 베냐민 오당 나왔어요. 도중에서. 그런데 외삼촌이 어디 갔다 오니 시국 없어졌어요. 뭐 이놈들 봐라. 가면 간다하고 입 맞추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쳤단 말이야. 이 괘씸한 놈. 그래서 라반이가 잡아와야지 하고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라반아, 너 야곱이가 내가 이 지구촌의 축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의 손자 이놈아. 너 야곱을 손대면 너 죽여버려.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 타고 찾아왔어요. 그 도중에 만났어요. 야곱아, 너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 우리 집에 얹혀서 20년 살고 부자가 돼 가면 그냥 가지, 이사하고 가지, 왜 도망치느냐? 외삼촌 나 때릴까봐 겁이 나서요. 없을 때 도망쳤지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찾아왔단 말이야. 너를 도와주지, 해야만 날 죽인대. 증거가 됐지요. 그럼 지금도 스룹바벨 야곱의 역사를 때리면 죽어요? 예? 이 구약을 그 그림자로 딱 찍어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걸 봐도 모르겠지요? 야, 구약본에 내가 나타나요? 내 모습이 구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야곱이고요. 안 보이면요, 소경이요. 오늘 교회들이요, 구약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보라 했어요. 율법과 시편과 예언을. 그랬죠? 그게 모든 구약을 보면요, 다 예수님 역사인데,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이 작은 교회가 나오고 큰 교회가 나오는데 작은 교회는 예수님의 유월절이고 큰 교회는 예수의 재림의 초막절이란 말이죠.
44장,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 맞아요? 그 민수이가 뭐요? 모세 율법이죠.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 기록하시고 이루러 왔단 말이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답답합니다. 예? 마음이 닫히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못 봅니다. 자꾸 세상만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야곱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찔러서 문을 열고 회개를 시키고 죄를 알려주고 말씀을 깨닫혀야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니 성경 들고 다니고 남을 자꾸 욕하면 그게 마귀지 성령이 아니라요. 그 말 계속 해봐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깨달았어요? 구이사 깨달았어요? 중앙재단 높은 산에 말일에 쓰는 세일중앙교회 응? 마일 잘 하사봤어 뿌리에서 난 가지 고래에서 동방독수리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죠? 그 구약에는 모세가 다윗이 또 수르바벨 다 그리스도의 편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도 새 일에 21년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의 풀무에 냉가래가 돼 냉가래가 원죄 다 타고 완전히 불을 타고 새까맣게 숙광이 돼야 돼 숙광이 냉가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도 야곱의 왕인데 냉가래가 됐어요. 율법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내를 맞고 춤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벌레요 벌레.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았어요. 그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이요 영광이요. 고난이죠. 그런데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우리도 내 몫에 대 십자가 주고 가야 돼요. 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3일 반 죽었다가 일어나면 왕이 돼요. 왕 될 거요? 그럼 고난도 받아야 되지. 왕은 좋은데 고난 안 받고 왕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33년 고난 받고 그래 이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냉가리 되는 역사요. 만화의 왕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제사함이 작은 산 은혜시대 교회입니다. 제사에서 이건 자범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몸이 죽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왜 죽어서 무덤에 갑니까?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나타나 주는 건 챙겼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건 정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 회개는 사람이 못해요. 예? 성령의 몫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지금? 뭐 잘못했어요? 모르잖아요. 잘못을 모르면 회개가 안 하잖아요. 그럼 성신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악마 시대요. 마귀 시대요. 성령 전에 왔더라도 성령 참 많이 계세요 지금. 왜? 마귀 때에 지금요.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초막절 돼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까지는 과거에 성령을 받고 은사 받아도요. 지금요. 가만히 계셔. 왜? 악마 득세 시대요. 다섯째나 팔이에요, 지금요. 응? 그 악마가 득세했다가 인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뚫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럼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됩니까?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 회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베드로 단체가 오순절에 120명이 대표가 회개하고 성신받고 나갔어요. 그거는 작은 교회 세우려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밖에 없어요. 가룟유다는 갔어요. 발람같이. 가룟유다는 돈 따라갔어요. 예? 그 수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럼 우리 수르바벨 재단에도 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돈 따라서 간다니까요. 세상 따라서. 이 구의사가 보배인 줄 몰라요. 불택한 사람은. 그래도 옆에서 또 이제 몽둥이 노릇 한다고요. 괴롭혀야 되지. 남을 괴롭히면요. 제쪽이요. 이쪽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에 동참했어요. 근데 도망 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 증인은 증인이 할 수 있어야지.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신 오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부활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5천명, 4천명이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충성받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20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오순절부터는 하루에 5천명이 막 회개한단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초막길에 세계에 14만 4천명이 건세를 받고 나오고 예? 흰부리가 수도 없이 나오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모스 2장 1,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유다의 승리에 대해서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그럼 하나님이 발신자인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유다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열두알 주는데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그 원수목을 잡았으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 이기는 때가 또 있어요. 법적으로 이겼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초막질을 가해봅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 이겨도 안 보여.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거는 19장 19절 중앙지단인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지금 세계 교회가 22억이 나와 있는데 뭐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많지요. 근데 다 예수교회요. 피로산 교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 언제 뛰어나느냐? 초막절에 가서.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초막절에 오면은 보호해주고 아니면은 저주다.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은 전도회 안 오지요? 지금 선구자 뽑는 기간이에요. 많이 와도 안 돼요. 한 120명, 응? 초막길에 천 열매가.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어디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요. 여기가 서울이요, 서울.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게 야곱의 도입니다. 자, 소선지 미가도 4장에서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작은 산은 십자가 도고, 높은 산은 야곱의 도고, 때를 따라서. 그럼 작은 산에 예수님이 있다가, 높은 산에 야곱의 도면 따라와야 되죠? 그걸 따라온 사람이 14만 4천 밖에 없어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 율법의 도는 뭐 율법의 도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율법의 도는 모세가 받은 오경이 오경 그 율법에서 뭘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이런 죄를 졌다 안 지은 죄가 없다 너희 죄는 멀탈같이 많다 그래서 첫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아담으로 나체복 아담으로 여자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이기니 쓰러졌던 아담도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모든 구약의 죄가 예수께 넘어와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자 구약 사람도 누구 피로 구원 받아요? 예수 피로. 그 구약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기다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죄를 맡아주세요. 그 4천이만 왔단 말 69일에 예? 그럼 지금 예수님 오고 나서 2000년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 오실 예수를 영접하다가 정월 14일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도 걸러 넘어갔어요. 6월절이요. 6월절. 예?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은 죄도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인데 너무 크고 측량을 못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이 원리를 모르고요. 이 성가 부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 성경 원리를 모르고 제일 성가 불러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나와 세상, 나와 성경과 무슨 관계인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발람같이 돈 따라가는지, 모세같이 율법을 지금 받고 가는지. 그래서 모세 강자 생활이 우리 거울이요, 교훈이요. 그런데 모세 사촌들, 고라당들이 모세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돌을 던집니까? 모세야, 왜 사람을 잘못 인도하느냐? 가나안이 어디 있느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게 눈입니까? 선악과 먹고 자범죄 원죄 다 범했는데 눈이 막혔는데. 그래서 대표자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길러서 인도자를 세웠는데, 목마를 때는 물주니 좋다케 반석을 쳐서 그렇게 또 원망해. 물만 먹고 못 사겠대. 뭐 달라고 애굽이 먹던 거 수박, 참외, 고기, 부추, 마늘 좀 달라는 거야. 그 모세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돌을 던지는 거야. 우리는 간다. 애굽으로 간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 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뭘 메고 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 십계명. 그래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럼 가나안의 족속이 도망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응? 그 우리 길인데, 그러면 모세가 안수했지 여호수아에게. 그래 크게 보면은 구약의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가 온다고 하시고 1500년 후에 예수가 모세같이 왔단 말이죠. 그것이 거울인데, 그 우리 동방 역사도 스가랴 3장이 예표가 순인데, 예표가 말씀 따라가다가 3회 끝나서 마귀 공격받고 제도 짓고 제3도 받고 멸류관도 우리가 만들어 씌우잖아요. 이 75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가 이인혜를 목사님의 멸류관이요. 그가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순이 나와서 멸류관 쓰게 됐다고. 그게 제사장의 평화 의논이었어요. 그래서 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목사님이 살아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안전대는 죽었다. 너 학교 살아? 너 안수 받았냐?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재림주 뭐 세일 말하는 가짜야? 혼자 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안수만서 8명 밖에 8명. 내가 8번째인데, 내가 안수할 때 뜨거워졌고, 입 맞을 때 머리가 뚫어졌대요. 원죄는 그냥 있더라고요. 없어지잖아요. 그 불법이지, 없어지면. 원죄는 세길 말씀 다 먹어야, 또 7월 15일 가야 싹 제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강약 하루 먹고 강이 납니까? 일주일 먹어야 돼. 이 바이러스를 잡는 항생제가 있어도 금방 끝이 안 나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죄가 아담 몸에 들어와서 6천년 만에 이게 없어진 것이 제일 창조요. 껑 잡는 게 매지. 예? 껑 잡는 게 매 아니요. 매가 이렇게 작아요. 껑 이만이 커요. 매만 뜨면요, 껑은요, 그만 숨어. 안 잡히려고. 봤어요? 우리 수리밥에 떳떳하면요, 영혼요, 꼼짝 못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교회가 두 개요.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는 무슨 교회일까요? 강약교회요. 모세교회요. 근데 마태복음은 표로산 교회는 작은 산.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서? 강야에서 위로하라. 그 유대 나라는 강야가 80%고 우리 한국은 산이 80%예요. 그래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시온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오실 때 그의 손에 상급과 보응이 딱 했어요. 그럼 재림할 때 상 받을 거요? 벌 받을 거요? 상 받으세요? 상 받아야지. 응. 벌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상 받으려면 높은 산에 기호를 들고 가야 되지. 응. 여기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게 뭐라고? 야곱의 도라켓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도는 죄를 가르쳐주고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십자가 도는 주님이 죄짐을 쳐주시고, 야곱의 도는 건세 주시고, 우상의 도는 예레미야 10장 있는데
마귀도요. 마귀도 오늘 공산당도요. 거짓은지도 도야 도. 길이야 길. 거짓된 길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행하리라 하리니 행해야 됩니다. 이 야곱의 도를 따라가야 시온산에 14마산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요. 그러면 야곱의 도를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들까요? 대적할까요? 가지 말라고 미혹시키지. 예? 그게 첫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해 남은 자가 되지요. 안택하면요 못 따라옵니다. 도중에 떨어집니다. 그 모세 때 보세요. 300만 명이 왔는데 두 명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 떨어져 죽으면 애굽에 앉아 죽지 왜 홍해 건너 만나 얘기해요. 우리에게 교훈 보이는 거예요. 아, 죽으려면은 예수 믿지 말고 죽지. 왜 예수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냐 말이요. 그 큰일 났잖아요. 그렇게 칠대 법을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그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 이사야 34장 10절에 너희는 여호와 제 자세히 읽어버렸겠지요? 28장에는 자세히 들어봐라. 어디서 들을까요? 미가서 1장 2절에 성전에서 들어라. 그 성전 어딘데? 학교에서 가라. 75년 구이사, 74년 구이사에서 하나님 인이 나타났으니 인을 가진 사람이 설교한다. 그 본문을 들어보라. 그 말이죠. 4절에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은 심판이에요. 자,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지요.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씨를 심었어. 근데 씨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심었어. 그래, 계시록에 다시 추수해야 돼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이 세상 6천년 끝나면요, 마귀가 없고요,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사람만 가서 하는데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이 칼이란 것은 무기인데요. 보습이 뭐예요? 보습. 쟁기. 바꾸는 거 쟁기가 보습이라 이렇게.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창은 알죠? 어? 창 전쟁할 때 창질하잖아. 창을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낫은 뭐예요? 낫은 곡식 빼고 풀 빼고 농기구지요. 이런 일이 올 걸 믿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 이 바뀌어질 때 정신 차려서 야곱의 도를 가야 되지요. 이 우상의 도 가면요. 주님 앞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했죠. 명령입니다. 이게 칠대법의 예언의 법입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6절 16절에 그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종이 사도요한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 그도 계시록을 전하는 또 순이 나왔어요. 그러게 따라가야 되지. 멀리서 구경한다든가 돌 던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 다윗에게 돌 던진 사람은요. 죽어요. 그래, 사울왕 건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 기름을 옮겼어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은 핍박의 대상이에요.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성경이에요. 3편에 보면 하나님이요 왜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나와 시편 3편에 왜 다윗은 뭐 때문에 대적이 많으냐? 예수의 모델이요. 그리고 6편에 가면요 내 침상이 썩었나이다. 눈물이 나와. 그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요. 여러분도 요나단이 돼야 돼. 다윗을 도와줘야 돼.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막 창을 던지는데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 폐역한 계집애 자식아 네가 뭘 한다고 나서는 거야. 저 다윗이 앞으로 내 자리에 앉으면 우리 가정 다 죽어 이놈아. 사실이죠. 이 정권 왕권 정탈인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수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 귀신도 가면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지. 근데 못 잡았어요. 삼천리 가도 못 잡았어요. 어느 수레바벨 못 잡아요. 왜? 기름을 붓고도 기름을 도장을 맺겠거든요.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하지 마요. 알고만 계셔. 이 구의사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재단이라니까요. 알았든지 모르겠네. 그 여기 소속이 돼야 되지. 가져가야 돼야 되지요.
나 홀로는 못해요. 포도나무 가지, 갓난나무 가지, 그 예수고 나무죠. 우리는 뭐요? 가지죠. 그 재림 때는 뭐요? 뿌리죠. 신성. 거기도 가지가 나와. 싹에 가지는 사도들이고, 뿌리에 가지는 14만 4천 명이고, 거기 이사 몇 장에서요? 11장 했잖아.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와 도와줘야 돼요. 그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면은 성령이 와서 지도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줘요. 예? 그 기도가 많아져요. 예? 고난의 불미에 들어가면요, 너도 나도 다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게 냉갈이요. 그 숙가만에 들어가면 다 수치되는 거지, 별 수 없어요. 예? 그 예수 닮아진다, 이 말이야. 그 마귀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 때들이 예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만들었죠? 마귀 뱀을 만들었다고요. 예?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죽으려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우리 왕이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원리가 십자가 도가 죽음이요. 여러분들 죽을 각오 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요. 아니면 남을 죽일 각오 했어요? 그건 돌감난 나무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면 좋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일을 다 맞춰야 돼. 증거 맞춰야 수가 차야 14만 4천 종이 다 나와야 이 일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직 건세를 안 줬어요. 건세 많았으면 많았는데 입에 건세가 안 나가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시카면요, 막 개가 죽으면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왔어요. 언제 오느냐? 10일 한란 돼야 돼요. 10일 한란. 그 계시록 11장 5절에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쳐 탁 하면 저 땅에 갈라져 버려. 그러면 누가 대적하겠어요? 다 모여드는 거지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은 달달 볶아 콩 뽑듯이. 모든 곡식은요, 생곡식은요, 비린내가 나요. 콩도, 아몬드도 다 볶아 먹으면 고소하더라고요. 그 하나님도 야곱을 달달 볶아. 무슨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그 5절부터는요, 용서 없는 심판이에요. 무서워요. 용서할 때 받아야 되지. 용서 안 받고 딴짓하면요, 주님 오면 죽어요. 그날이 아마겟돈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빛입니다. 빛은 밝고 뜨겁고 만족합니다. 빛이 좋습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컴컴하고 거짓말하고 마귀 따라갑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야곱도 많이 버려요. 스가랴 13장 은혜 받은 사람 얼마를 버려요? 3분의 1을 버려요.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정같이 만드는 것이 14만 4천 명이요. 이 버림받은 사람은요, 성령 안 따라갑니다. 믿을 수도 없고, 교회는 와도 마귀 편에서 일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자꾸 남을 괴롭힙니다. 남의 잘못을 찌릅니다. 그지 어둠이란 것은요, 가인의 편이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블레셋이 이방이죠. 술객이 뭐 점쟁이죠. 그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의 길이지, 아직 불완전한 성경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플 때는 모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 은혜 시대는 환상도 보고 꿈도 꿨지요. 모르니까. 근데 종말은 예언으로 다 밝혀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어달라는 기도해야 되죠.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묵었어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니 기도입니다. 내가 비밀을 알지 못해. 비밀은 뭐예요? 성경이요. 세일 창조요. 세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뭐 다른 거, 뭐 개인 문제, 뭐 세상 문제, 뭐 물질 문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종교 협상이요. WCC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세요. 은 가득이 돈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돈 따라가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군대도 크고 병가가 무수하며 탱크도 많고 행복이도 있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이 용의 세계. 그게 이제 앞으로 후산년만 가면요. 전부 용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지금은 공중것의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용서받는 것은요,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을 잡아야 돼요. 다림줄을 쓰면 용서 못 받아요. 이 우리 원죄가 우리 몸에 꽉 찼는데, 이 말씀이 다림줄이요. 이 다림줄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 원죄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15장 가면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면한다는 거예요. 오래봉 포도주. 이사야서가 2700년 먹었다고요. 그 이거 안 먹으면 용서 못 받아요. 아무리 마태복음에 피로 사신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재림 때는 육이 죽어야 돼요. 왜? 인이 없거든요. 첫째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교회는 전부 바벨로 가요. 협상주의로. 너희는 바이팀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갇혀졌지요. 내가 재림할 때 피해라. 나 만나면 죽는다.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어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지요. 눈이 높은 자는 뭐요? 남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이게요. 교만한 자가 후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가 스룹바벨 택했고 순회종을 택했기 때문에 그때 높이는 거예요. 그때. 이 심판대 가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노아 때 보세요. 방주는 무슨 방주냐고. 응? 먹고 살기 바쁜데 저 노아 미쳤어. 왜 또 잔나무만 잘라 만드는 거야. 저 큰 배를 150m 되는 배를. 그런데 홍수 날 때는요 교만한 자 다 빠져 죽었어요. 응? 우리 구의사재단 다시 연 계시록 예언서 전하는데 무슨 믿음만 다 됐지? 뭐 예언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 불바다에 죽습니다. 응? 또 네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이게 전부 세상 물질이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자고는 스스로 높아졌어요. 마귀가 와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최고인가? 그 사람을 막 밟아버려요. 사람이 안 보여. 지가 최고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응?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죄인이 감히 예수께 돌을 던지면 됩니까?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탑시다. 자, 애굽에 피난 갔다고 탑시다. 다 거지든 나세든 살아 탑시다. 그렇다고 예수께 돌을 던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던졌다 이게. 지금은 그 마귀가 없어졌어요? 또 있다 이게요. 그럼 구의사 수르바벨에게 돌 던지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명자는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는데, 이 보배인데. 학계정 6기를 만국 보배가 부의사로 쓰는데 이 부의사 재단에 돌을 던져. 이미 끝장난 거요. 싸움이 끝났어요. 발람이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러 갔어? 목 잘렸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래서 심판날에 피할 길은 초대교회 예비처 바닷가 밀실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다 불로 타 죽어야 돼. 아마겟돈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 돈이죠. 돈을 벌어서 예수 믿겠다고. 언제 예수가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사람 다 잡아오라고 했지? 응? 전도하라고 했지? 야, 돈 벌어 바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렇게 두더지에게 주려고 돈 벌었어. 응? 박쥐한테 던지려고 돈 벌었다고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날에 야곱의 도를 따라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구원이고 야곱의 도가 나타나는데도 무시하고 우상의 도 따라가면 예수님 와서 박살내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탔다. 그 바벨론 누구요? 붉은 짐승한 음녀 자주 옷 입고 금잔 들고 큰 바벨론 이 종교단체 정치단체가 예수님 앞에 만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 때 45일간 악을 제하는 전쟁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다 사탄 들어갔습니다. 예? 하여튼 입에서요 구의사 세일을 말하지 않으면 다 사탄이에요. 그 누구든지 세일만 말하면 따라가고 세일 안 하고 자꾸 소설하면요 너 귀신 이렇게 해버려. 그 욕먹지 피파박지. 그 인생 의사님 말랐겠어요. 그 의지에서 안에서 오늘까지 했지요. 사람 말 들었지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유아 독존이요. 그렇죠. 유아 독존이죠. 예수밖에 없지요. 예? 예수밖에도 사람이 있어요. 어디 맞춤 해봐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의인을 부르나세요? 의인 어디 있어야 부르지. 죄인 계속 불렀는데.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바울이 몰랐죠. 죄인인 줄. 근데 예수 만나니까 자기가 드러났어. 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일세 고백했지요. 그럼 여러분도 고백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백했거든. 우리 언제 고백했어요? 우리 언제 죄인 계수로 고백했냐고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하세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은 코로 숨 쉬잖아요. 그 코 막으면 죽잖아. 그럼 삼지섬냐 코에 불도 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뭐 우리 구원자요. 도움이요. 미혹시켜. 그렇게 구원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여호와만 따라가라. 여호와의 새 언약 새 일로 새 시대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를 쳐요? 다 죽었는데 뭘 수쳐? 다 송장인데. 그렇게 여호와 의지하는 중앙재단 기둥들 인맞은 종들 철장 것에 받은 종만 새 시대 가서 전쟁 음대 가서 천년을 살다가 또 세상에 바뀌어지면 무궁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창조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도를 누가 알겠나이까?
마귀는 모르고 야곱의 집만 알게 됐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피로산 교회에 2000년을 생겼는데 이제 구름 타고 딱 가까워서 성경대로 구의사재단, 애가당 중앙재단, 뿌리에 사는 가지, 고래에서 동방사람 나가서 지금 북방을 치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것인데 이 재단에 마귀가 밤낮 참수하고 공격하지만은 너희는 인생의자니 말라 했으니 오늘부터는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본문만 따라갈 수 있는 지뢰같은 야곱들, 고난받은 야곱들, 고난의 불미에서 냉갈같이 타고 있는 야곱들 생각하고 합심단체가 되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일승을 부르면서 제 이름의 주를 영접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허락한 지상 약속이 이 손길과 가정 후에 임하여 영광 돌리는 첫대 가정으로 만들어 열매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햇볕까지 밝혀서 영광 돌리는 순회 동주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